안녕하세요 비디오모그 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원샷 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한솔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웃겨. 아 어떡해. 어색하다. 이 버스가 몇 번인지 좀 봐볼게. 광고판이야. 아 그래? 맞나 여기? 여기 저렇게 여기 맞나? 에? 옷이 왜 안 그려지지? 아 뚜껑이 닫혀있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얘기하면 되게 놀라는 게 시선 처리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다 보니까 혹시 보이는데 그런 거 저 봤거든요. 네. 억울하면서도 웃겨요. 소리가 나는 그 입의 위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 입보다 살짝 위에 보자. 저희가 이제 팬들이 30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한솔님 영상 중에 편의점에서 캔 음료 사시는 영상을 저희가 봤어요. 음료수에 점자 있지 않아? 여기 있다. 뭐야? 음료. 그냥 음료인데? 빨리 혼나. 요거 네. 한번 뭔지 이거 읽어볼까요? 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딨지? 천천히. 아, 이게 잘 안 만져지시나 봐요,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손가락이 좀 더 닿아야 되는데 면적이 음료라고 써져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 지금. 이게 조금 달라 보이는데? 탄산. 맥주 캔을 좀 사와봤는데요. 네. 예. 잠시만요. 제가 첫 글자는 무조건 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옥인데? 옥 아니면 이게 X인데요, 영어로. 제가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거 모르겠어요. 아, 나한테 모양만 알려줄래? 위가 어디야, 위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어, 맥주. 아, 저. 아, 맥주 맞아요.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위치가 다르네? 네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음료, 탄산, 맥주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아무 표시가 지금 없는 캔들도 있거든요. 외국에서 수입된 거? 탄산인데 음료 쪽에 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좀 특이한 거 있거든요. 맥주 중에 좀 많이 좀 써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지금 뭐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반대편에 있고 여기도 있고. 일단 여긴 맥주. 그리고 아 점자가 진짜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 아니야 점자 약해도 읽을 줄 알아야 돼. 아 혹시 테라? 청정나가 테라. 테라. 어 이것만 먹어야겠는데요? 대박이네요. 네, 좀 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 이렇게 지금 제품명이 있는 게 저희가 30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 광고인데? 뒷광고 아님. PPL 아겠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위치 한번 외워놓고 그럼 다음엔 그냥 혼자 그거 집어먹죠. 처음 가는 곳이면은 첫 번째로 사실 어머니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아씨 어디지? 그래서 혼자 막 계속 돌아요 빙글빙글. 그럼 뭐 하세요? 이러시면 어? 말씀해 주셨다. 뭐 하시냐고 했지만 저한테는 찾았다. 제가 시각장애인이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죠. 아 그래요? 불친절한 분들도 있으니까 아 정말 친절하게 말해주시지 편의점 잘못 들어왔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래서 구매하지 못하신 적도 있으세요? 소리가 안 나니까 문 위치는 제가 외우고 도니까 문 위치만 찾아서 그냥 나가면 다행이지 하고 나가죠. 탄산, 음료 이렇게 구분을 제조업체에서는 나름 그래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를 네. 했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랜덤 박스예요. 그쵸, 랜덤 박스죠. 진짜 싫은 거 먹을 때도 있고요. 진짜 싫어하는 거 어떤 거? 제품명 말해도 돼요? 네. 소래눈이요. 여기 있어. 사람들이 이제 뭐 너희를 위해서 제품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데 물론 소수긴 하지만 상대적 소수지 시각장애인도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뭐 너희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배려해줘야 돼 라고 하지만 네. 사실 저희도 언제 장애를 갖게 될지 네, 모르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준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료 제조업체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볼 거예요. 네. 업체에서 전화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변하지 않은 걸 보면은 과연 바꾸어 줄까? 라는 사실 생각이 좀 많긴 해요. 근데 계속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대한민국 음료 업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음료수를 많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오늘은 이온음료, 내일은 탄산음료, 내일 모레는 커피 이렇게 선택하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많은 업체들에서 발 뻗고 내가 먼저 만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제가 영상 편지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테라는 제품명을 같이 표기를 하게 되셨던 건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새로운 맥주를 출시하다 보니까 요즘 맥주도 이제 종류도 많아지고 조금 더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검토를 안 하신 건 아닌데 다 검토를 했는데 점자도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내음절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라는 내음절이 되는데 하이트 같은 경우는 여섯 음절이 되고 맥스 같은 경우는 다섯 음절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 담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음용구 쪽에 있는 그 공간이 협소해서 혹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캔 자체에 뭔가 좀 디자인이나 사이즈가 좀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더 커진다거나 네, 캔을 저희가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납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 공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장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름을 두 글자로 바꾸시면은 가능할까요? 구겨 넣으면 구겨 넣겠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얘 콜라죠? 얘 게토레이죠? 아 육개장 근데 문제가 있어요. 김치 사발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혼자 추측을 시작하면서 만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아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도 하나하나 다 만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캔 음료 말고는 점자가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나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